자, 바인공물드가 된 사일러드 인공물 세계 40방어 바리케이드. 근데 바인공물드 대봤자 유령의 영상 정도만 쓸만한 거 아닌가? 가방이나 린두 나오면 핸드 터진다. 어? 빵구 바로 나오네. 체력 6밖에 안 잃어버려. 이게 나는 존버한다. 단틀까지. 띵띵띵띵띵. 예비. 예비 논란. 슬더스 뉴비특 예비사기인 줄암. 나도 그랬지. 슬리니 시절. 근데 예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노강 예비 막 가끔 개쓰레기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던데. 일드로우 소대 보고서라도 0코스트 버리기 쓰고 싶을 땐 예비 넣는 거지. 네, 무조건 이득은 아니에요. 드로우하다 손해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전함이 있지. 슬린이 헷갈리는 부분임. 와씨, 그 이삼신기인데. 이거 인공물 안... 그니까 인공물 있어서? 그렇게 안 아파. 13. 이렇게 온순하다고? 귀족 그레미니? 종이학까지 그냥... 작업... 도구... 작도 넣을만한데. 지금 약 아이.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여기서 장사를 해야겠어? 아니 뭐 이.. 네? 작업 도구처럼 다음 턴에 리턴 오는 카드들이 우승선에서 좀 그렇죠. 유독가스 같은 건 밸류가 상당히 좋아서 쓸만한데. 광역 딜까지 챙겨주고 인공물 빼주고. 유독가스 마냥 좋은 거 아니면
유독가스 하나만 있어도 일단 무한 밸류니까. 그 정도로 좋은 카드 아니면 다음 턴 가는 거는 좀. 수비를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 그릇. 그릇 최대 체력 10% 올려주네. 맹독도 넣을만한데. 어림도없이 슬라임. 드드드든. 딴딴. 육강령은 어떻게 봐도 허접이지. 그래도 아클로는 육강령 잡기 약세요. 아클 드로우가 다 희귀도가 높아가지고 뭐 흘폼 있긴 한데 흘폼만 때리기에는 길이 안 남아. 요거는 아드 빠따가 맞는 것 같다. 요거 룬피 할까? 룬피 아니면 아스트롤라벤데. 지금 독밸류 충분하니까 룬피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집중 전략과 압도 이런 거 안 나오면? 큰일이 나겠죠. 총매. 총매 봐야 되긴 해. 요럴 때는 예비가 드루 손해보는 게 이득이지. 설치 앱도 앱도 아니면 설치인데. 앱도는 다음 턴이지만 설치는 이번 턴이다. 요런 연계도 예비가 참 점이지. 예비가 아니면 저게 안 돼. 그래서 노강 예비도 상황 봐서는 쓸만하다 이 말이야. 이드레날린. 멤버십 카드는 못 참지. 물음표 카드 있으니까 고개는 나오겠죠. 두 장 변화.
타수. 아씨, 삼드레날린. 아드 빠따주. 공중제비 나온 것도 진짜 좋은데. 이건 진짜 좋아. 아, 서순했네. 인공물 때문에 서순이 아니었다. 간 모드, 백플립 모드. 방금 아드레날린 카드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고개 빨리 먹어야 되는데. 뱀식물 카운터 덱이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겠군요. 알겠군요. 심각한 수준의 전장 중독입니다. 집중 전문성 뭘 쓰지? 집중이나 전문성 중에 하나는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며칠간은 갈라크론드만 봐도 빡칠 것 같다. 근데 그냥 전장하다가 갈크 나오면 할 것 같은데. 재밌잖아. 대회에서만 나오지 말지. 똥중. 결국에 지금 어이씨. 에이, 당연히 먹어야지. 최대 체력 꼴랑 14밖에 안 잃어버리는데. 맹고? 체력 2배 이벤트. 아이고. 영체가 빠진 게. 아니 설마 최대 체력 가주 뜨겠어 하고 제안 안 걸었는데 이게 그를 영체와 망고까지 뜬다고. 하지만 체력이 안 깎이면 상관없는 게 아닐까요? 증신 공격. 하필 재생 걸려가지고 힘들었네.
정신공격 탓이 0코스트 해주지. 저거 왜 저렇게 만들었지? 안녕하세요. 아니 정신공격 밸류 생각하면은 이 코스트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원래 무쇠카드는 밸류 조금 더 좋잖아. 근데 정신공격은 딱 정신공격은 무쇠카드 중에서는 밸류가 너무 낮은 것 같아. 너프 먹기 전엔 0코스트여가지고 그냥 대충 넣어도 답답하는 카드였는데. 인공물 스네코 허접색 한턴 날려줘. 증신 공격 버프해라. 무한 모드는 너무 노잼이라. 영체와 강화돼 있는 상태에서 돌리 먹었어야 했는데. 도트의 거울. 마름쇠. 정신 공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건데 무쇠 카드라서 나쁜 것 같아요. 에겐 카드 다 먹으면 3,40대 정도인데 2코 30대 정도 생각하면 그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무쇠 카드란 거 생각하면 너무 구려. 차라리 디펙트 카드로 주면 몰라. 디펙트도 정신공격 준다 하면 고개를 저을걸. 아 그건 좀... 저희 업계에서도 그건 아닙니다. 오늘 목이 못 본 것 같아요. 드디어 모기 하이브가 철거됐나? 이거 프레츠 하나 들고 가자. 하나 보내준다고요? 배송하는 중에 죽겠지. 영채와 이거 강화하지 말까? 그냥 버리면 되잖아. 버리기로 지킬 수 있잖아. 배 먹어 배. 망고 배 그릇 꺼. 내 아드레날린. 아내 영수.
맞질 않아서 최대 체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맞고 나서 오열해도 되잖아요. 아들 세계는 어떻게 먹었냐? 그번에 전장 갔다 오니까 첨탑이 가지 말라고 서비스 넣어줬네. 응, 가지마. 너 없으면 당해. 가지? 가지엔 타락이지. 폭주밖에 없어요. 폭주 형체와 폭주 탄풀. 연쇄돌. 총매 마렵네. 골고루의 양념 발라줘. 시험이 끝났으면 당연히 슬덧을. 당연히 슬덧을이죠. 카페인은 약입니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닉네임을 보아니 그 시험이라는 게? 아, 리리아님 오스틴 감사합니다. 흐릿함. 흐릿함 지금 수비랑 똑같네. 강섬. 뿔거리도 지금 최대 파워인데, 풀파워. 강섬 넣을만한가? 필요 없겠지. 돈 아깝네. 폭주 총매. 폭주 탄풀 총매지. 그냥 폭주 총매가 아니라. 죽어 빨리. 독 뺏어 먹지 말고. 브레스 피해요. 구석으로 말놀림 탈출구 둘 다 너무 좋은데. 발놀림이 조금 더 낫겠지. 아, 근데 영체와 내기면 발놀림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커스텀 4개 고르고 4개씩 각각 고르기? 최대 체력 건드는 거 하나만. 아, 근데 발놀림을 지금 왜 안 먹으려 그러면은 영체와 알아서. 아니 어차피 영체와 걸려있는 동안 몹이 죽을 건데.
생각해보니까 카카 잡을 때 필요하겠다. 근데 발놀림... 아 몰라. 아무튼 필요 없어. 까까 잡을 때 말고 필요 없는데. 까까는 없어도 잡지. 원본 나왔다. 놀림발. 아, 폭주 먼저. 폭주 먼저, 그 다음 촉매. 아니, 잠깐만. 파인공물드 나올 때. 그렇게 나와요. 카카가 독을 풀어서 그것만 조심하면 되는데 영체와 내게면 허점 만들고도 남지. 저거 유독가스. 뿅뿅뿅뿅. 김 오션. 신경독이나 귀지삐가 인공물 빼줄 건데. 근데 그냥 탄플로 빼면 안 될까? 뭔가 카드를 넣는 게 귀찮네. 아, 저거 분명히 넣는 게 나을 건데. 아, 몰라, 안 넣을 거야. 넣는 게 낫긴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안 넣는 이유. 그냥 한 개도 안 들어오네. 영채와 내게 룬피 폭주 먹은 시점에서 이미 끝난 게임이기 때문에. 야, 겁네 이제. 하얀 짐승석상 48층. 지금 덱 상황 보면 전문성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고개 넣을 거면 고개를 넣지. 똥문성 킹밖에 강화돼서 나오는 거 봐. 아유, 뭘 보이시오.
폭주 못 먹을 뻔. 9배밖에 안 되네. 근데 킬각 나오지 않나? 안 나오나? 240딜만 나오면 되는데. 240 나누기 구하면? 243? 더하기 빼기 너무 어렵고. 이거 작은 카카 잡아야 곱하기도 더하기 빼기의 연장선이 아닐까? P는 NP? 피해는 피라는 듯. 작은 카카 죽어야 단토리. 까마귀를 허접으로 만들자. 이게 확실히 고개가 필요한데. 고개 아까 상점에 나온 거 걸렀더니 그 뒤에 안 나오네. 잘 가고. 2761점. 땅파? 땅파. 아이씨. 땅을 파봐라, 10원짜리 하나 나오나라고 하시던 옛 어르신들의 말씀. 오락습니다. 반사신경. 순수. 순수로. 아니 그 이 그냥 고개 나와야 되는데. 아 체력. 체력 지금 받네. 뭐야 이거 그냥. 그냥 일반 사일런트인데? 그냥 사일. 아카베 코피라츠 명체화 날로 먹었어 그냥. 뭐 종이야근인데 아파는 없다. 이게 무슨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까?
폭주의 형체와 진짜 효율을 미쳤네. 이게 시너지다. 아씨, 우려하던 사태. 한 장 못 뽑는데 이거. 핸드 터져서 악촉. 지금 악촉할 필요가 없지만 그냥 심장 허접으로 만드는 게 좋으니까 하자. 잠깐만, 뒤틀린 용. 야, 이거 15대 못 막지 않나? 촉촉촉 막네. 야, 폭촉. 아이, 분위기 못 맞추네. 따다, 폭탄 촉. 여기서 끝내기 생각보다 아쉽다. 폭촉촉 폭촉촉 해보자. 심장을 더 허접으로 만들겠다. 심장 맥스 허접 어게인. 스트리머컵 1003개 진출 이제야 축하드려요. 항상 응원 중입니다. 메롱메롱 힐드. 메롱메롱. 아, 이응이응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 되나? 폭주를 다시 가져와서 또 써야겠지. 타임 코스모스 깐따삐야. 으허. 제발 그냥 죽여달란 말이다. 응, 안 돼. 더 독하게 죽일 거야. 핑핑이 나와가지고 심장 살려주는 거 아니야? 안 되네, 근데? 아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하고, 다음 턴에 포션 써서 싸그리 다 돌리고. 아, 이거, 저거 쓸 걸 그랬네. 타임 코스모스 한 번 더 할까? 그니까 이거를 총매를 설치로 0코스트를 만들어놨어야 했는데. 야, 그보다 드루가 없다. 아, 인공물 잠깐만. 아씨, 아, 심장 저 세페리스네.
아, 고개 없어서 안 된다. 고개만 있었어도. 여기다가 폭속 한 번 더 쓰는 거는 되지. 예, 18만. 심장 허접을. 아 잠깐만, 나 방어도 없다. 내가 어접인데? 아 제발 단타. 이거 진짜 애기 공룡 플롯 그대로 가네. 잠깐만. 이제 누가 허접이지? 얘 막을 수 있는 거 맞아? 이건 죽어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 괜찮아, 만원 받았어. 지긋지긋한 모별과. 아니, 씨. 초토화.